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로블록스의 이상한 아바타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엔 임신한 아바타까지 나왔다고 해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. 네! 요즘 롤플레잉 게임인 브로케븐에 많이 나타난다는 이 아바타. 마치 만삭이 임산부처럼 배가 블록 나와있는데 꽤 진짜처럼 자연스러워 보여. 작년 12월 자극적인 썸네일로 논란이 있었던 메이플 병원에도 임신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 게임의 임산부와 비교를 해봐도 배만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. 이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60 로벅스짜리 탑 바디슈트와 100 로벅스짜리 벨리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로블록스에서 무료로 배포한 애니메 캐릭터 번들을 착용한 후 마지막으로 원하는 옷들을 입히면 되는데 BT 로블록스 같은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야지만 이것들을 올바르게 겹쳐 입을 수 있다고 해. 생각보다 만드는 방법이 꽤 복잡하지만 롤플레잉 게임에서 임산부 역할놀이를 할 수 있어서인지 꽤 인기가 많다고 해. 아무래도 로블록스인데 너무 현실적인 임산부 아바타가 나타나서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다른 아바타에 비해 성적으로 어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서 다행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